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아웃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은 정확하게 로그인은 세션을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로그아웃은 세션을 삭제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성만 하면 안 되죠. 삭제도 할 줄 알아야죠. 자, 그러면 로그아웃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UI를 먼저 만들어야죠. 여기에다가 이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버튼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로그아웃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으로 갔고요. 거기서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예제를 쭉 봐서 여기 내부 쪽에서, 내부 바에서 자, 오른쪽에 붙어 있는 버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나타났네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보니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오른쪽에 있는 엘리먼트는 자, 내부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UL 엘리먼트고 그리고 풀라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사용하면 자, 오른쪽에 정렬되는 버튼을 내부 바에다가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일단은 카피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예제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내부 바를 여기다가 위치시킨다 라고 하는 부분이 head.php에요. 뷰에 있는 head.php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ul이라고 하고 자, 클래스는 ul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li 그리고 ahref 그 다음에 여기는 logout 이라고 하고 그리고 닫는 버튼을 눌러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버튼 부분은 지금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그아웃이 나오고 로그아웃인 경우에는 로그인이 나와야겠죠. 그럼 요거를 스위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카피해서 자,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로그인을 할 때는 URL 어떻게 됐죠? 자, index.php에 auth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자, 로그아웃 할 때는 아직 존재하진 않지만 로그아웃이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서는 로그인을 보여주고 어떤 상태에서는 로그아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걸 해볼 겁니다. 자, 우선 PHP 코드를 여기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if 자, this session 그리고 login 아니죠. user data 그리고 is login 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s login이 있다면 사용자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아웃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버튼을 사용자에게 보여줘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리로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죠.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다른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라는 로그인 버튼이 나왔죠.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로그아웃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우선 로그아웃을 눌렀을 때 이동할 페이지는 자, 그 오스 밑에 있는 로그아웃이라는 페이지인데 현재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자, os.php 컨트롤러입니다. 자, 여기서 자, function logout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코드 이그나이터에 이 세션과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로 들어와서 보면 자, 세션 대거, 세션 제거, destroy a se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이용해서 세션을 삭제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제가 방금 만든 로그인이라고,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션을 삭제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 요 페이지는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홈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다이렉트를 다시 사용을 했고요. 자, 슬래시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우리 예제로 돌아와서 일단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egoing 11111 그리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어디서든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로그아웃으로 되어 있던 버튼은 로그인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로그인이 필요할 때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션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동시에 이 로그인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 컨셉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구현한 로그인에 대한 기능은 로그인으로서의 기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안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기 혼자 쓰는 서비스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서비스 자체에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 서버에 접근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위험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일단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션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